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독 그 인용구가 굉장히 많죠. 기록 형태를 보면 한 일곱 구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전부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고, 그 두 번째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천사와 그리스도를 몇 가지에 걸쳐서 왜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냐에 대한 비교로 1장이 거의 맞춰집니다. 그것도 상당한 분량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한절 한절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겠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유독 천사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여기 기록을 해놨을까? 여기는 분명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문맥적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천사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2장을 보시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국민의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자,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예, 이것이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살던 개종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번져가던 신학의 혼탁함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무슨 사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천사 숭배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를 사도 바울도 골로새에다가 기록할 정도로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앞에 천사 숭배 앞에 꾸며낸 겸손과라는 표현이 있죠. 꾸며낸 겸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겸손이라는 주제와 천사 숭배라는 주제가 별개의 문제처럼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하니까 이 주제가 떨어진 것처럼, 별개의 주제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단어와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한 전치사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재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아무도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한 주제입니다. 이걸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게 더 쉬울 텐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죠?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선 천사 숭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사 숭배를 하면 미가엘이나 무슨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을 인간이 경배하고 숭배하는 우상처럼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뭘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의식 한켠에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을 더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
최고의 경지를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환상의 어떤 내용일까? 아무 환상이나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겠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스러울까요? 아, 나도 좀 저런 천사 같은 경지에 이르러서 에? 나도 그 영적인 영계의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이 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나도 좀 천사 같은 대등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런 영적인 체험에 동참을 좀 했으면 얼마나 내 삶과 인격이 고급스러워지고 품격이 있게 될까? 좋은 신앙으로 평가받게 될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천사 같은 존재로 대접받을 수가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금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자주 하고 남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앞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꾸며낸 겸손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꾸며낸 겸손과.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과장과 빗나간 열정이 없나요? 오늘날에는 없어요? 아니요. 이건 시대마다 이런 종교적 과장은, 종교적 열광은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금욕주의가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라는 본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너 금식 며칠 했어? 목에 힘주고 40일. 어우, 내가 밟혔네. 난 30일밖에 못했는데. 이 자꾸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은사를 주장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끼리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급이 생겨요. 40일짜리 성도, 30일짜리 성도, 방언하는 성도, 못하는 성도. 이게 성도의 계층과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요. 쯧쯧쯧. 40일도 못해본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를 잘 보세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로 천사 숭배를 목적으로 벌어진 그런 금욕주의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뭐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라. 보세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뭘 얘기할까요? 환상입니다. 근데 이 끝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그 본 게 진짜란 얘기입니까? 가짜란 얘기입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하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구약의 성경을 잘못 이용해서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자가당착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슬며시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오늘 내 생활하고 무슨 문제가 연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볼까요? 오늘날 그 이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요. 뭐 천만 한때는 그랬는데 그것도 옛말이고 불과 1, 20년 사이에 뭐 지금 한 700만 작게 잡으면 650만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카톨릭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1,200만 명이 카톨릭으로. 카톨릭은 이렇게 보기에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매너 있어 보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교양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독교는 짜장면을 먹어도 얼굴에 떡칠을 해가지고 먹고 카톨릭은 이렇게 매너 있게 깔끔하게 먹고 휴지로 입술만 딱 닦으면 되게끔 막 그 차이 정도로 비교를 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타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그 종교가 갖는 본질을 쉽게 재단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카톨릭으로 가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거의 이단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많은 매개물들을 설치해 놔서 거의 그 대상이 그 매개물들이 대상이 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 있어요. 성인들을 섬겨야죠. 마리아에게 기도해야죠. 또 천사들 숭배해야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하면 처음엔 천사 숭배의 의미가 오늘날 그런 천사 숭배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흠모하고 닮아가려는 잘못된 열망 때문에 그게 심화되다가 본격적으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인정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인파가 그 교회가 주는 시혜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때서부터 많은 매개물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치해 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사도직의 계승, 교황 무오설, 나아가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옥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뭐 카톨릭을 비난하고자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이 천사 숭배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사상적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열망, 비틀어진 목마름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성경 기자가 간파를 하고 쭉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나아가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기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요 불꽃이요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지금부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성경 기자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문장이 아니고 구약의 시편 기자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2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에게 한 얘기인데 사실은 다윗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누굽니까?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프로노처럼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어떻게 낳았어요? 누가,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다윗에게 한 시입니다.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의 죄와 불순종을 뚫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앞을 보실까요? 굉장히 평이한 문장 같은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구속의 정수를 담은 신탁의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신탁을 한 말씀인가 하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신 중요한 구속의 계약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한번 만납시다. 11절 띄워주세요. 전에 내가 이 본문의 좀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고 싶었던 평생의 과업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거하도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죠,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 남깁니다. 그 얘기예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자, 보세요. 집은 누가 지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이 집은 내가 지어야 돼. 내가 지어야 돼. 그래서 이 집을 누가 짓겠답니까? 하나님이 짓겠대요. 그 다음 줄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그대로 두세요. 자, 본문을 잘 보시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뭐예요? 이게 단수예요. 이 씨도 결국은 누굴 얘기하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여기에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영원했나요? 견고했나요? 솔로몬 때에 가서 그 아들 때에 이르러 분열이 되고 이어지는 왕국은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그리고 견고하다는 것은 누구의 나라를 얘기할까요? 그 씨를 통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때에 이르러서 집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영원했나요? 나아가서 그 나라가 영원했나요?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았어요. 무너졌어요. 그런 실패되는 집짓기와 흥망성쇠에 뜨거워지는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는 영원한 나라, 흔들릴 수 없는 나라, 견고한 집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 소망이 누구에게로 맞닿은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맞닿은 겁니다. 14절. 자, 바로 이 본문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천사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선지자에게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14장에 사무엘서 하 7장 14절에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유일하게 독자이신 그리스도에게만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자, 보십시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자, 앞을 보십시다. 뭘 이끌어요? 맏아들을 이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맏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언제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냐면 6절을 볼까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러분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언제를 암시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명찰을 달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명찰을 달고 오느냐.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는 겁니까?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뾰족하게 정확하게 맏아들로 그가 다시 오신대요. 그럼 여기에는 맏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암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암시가 있어요. 첫째, 누구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집니까? 맏아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 맏이라는 말은, 맏아들 할 때 그 맏이라는 말은 근원이요,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경영을 상속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앞서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바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상속의 명단과 반열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살펴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 우리를 뭘로 부르고 있죠? 우리를 상속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맏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 상속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리와 이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그 영원히 미소 짓게 하는
미소가 있어야 돼요. 아, 저기 그 부처상도 웃고 있는데 우리가 못 웃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어제가 명절이었죠. 어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인데 금요일 날 영성 집회 한 1시간 전에 목양실로 청년 둘이 새해 됐다고 이제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쁜 양말 세트하고 선물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형제 하나가 쭈삣쭈삣 하다가 일어서기 직전에 목사님 드릴 선물이 있어요. 뭐 무슨 또 선물이냐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요. 뭘 꺼내요. 보니까는 어디 갔나 갖고 왔는데 나 여기 있네. 이게 빨간 봉투에다가 뭘 갖고 왔어요.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시면 이거 노후 자금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내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8시에 TV를 보시면은 로또 그 발표를 할 거래요. 나는 로또를 사본 적도 없지만 이런 선물을 받아보기도 처음이에요. 그 이제 5천 원짜리인데 서로 막 웃었죠 한참. 그런데 그 하루 동안이라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응? 하루 동안이라도. 만약에 이게 되면 내가 찾으러 가면 얼굴이 팔려 있을 거고 은퇴기를 보낼까?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잊어버렸어. 이거를. 이게 이제 8시에 발표한다면서요. 그 이제 12시 가까이 설교 준비를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거 있었지. 그래서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인터넷에다가 열어봤죠. 세상에. 꽝이에요, 꽝. 보너스도 안 됐어요, 보너스. 예. 이제 재밌었어요. 문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속이 아니에요. 확고한 자기의 목숨을 담보한 상속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것에 호도되고 오해되고 이런 천사 숭배와 같은 일에 자기 열정, 자기 과장에 빠지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모를 때 이걸까 저걸까 이 혼돈의 나그네 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하나 있대요. 2017년도에는 정말 어떤 비전보다도 자기는 10년 동안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좀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자기 종교적인 열정에 매달리게 되고 그게 누구보다 낫냐 못하냐에 쓸데없는 싸움에 인생과 시간과 땀을 낭비하게 되고 사람이 팍팍해지고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흥건히 안다면 우리는 그런 피곤한 경쟁과 싸움에 매몰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정이긴 하지만 밝아온 새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비전에
눈이 열어지고 그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영혼이 미소 짓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